29살이 되신 닭띠분들. 네네.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지. 닭띠들이 내년에 이제 29살 닭띠들은 9수가 들어가요. 9수가 들어가는데 운이 안 좋을 것 같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좋은 운이라고 봐요. 거꾸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신축년 새해이기 때문에 소해이기 때문에 닭하고 삼합이 잘 맞는 한 해. 그래서 9수가 들어와도 굉장히 거꾸로 재물이 들어오는 형국이야. 그리고 귀인 발동도 되고 결혼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결혼운도 있다. 네, 결혼운도 있고. 네, 그런 좋은 해운이 됩니다. 9수라도. 41살 되신 닭띠분들도 있어요. 네네. 41살이면은 직장, 지금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우리 41살 닭띠분들은 좀 어떤 분이 좀 좋아 보이시는지. 네. 41은 성주운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주에다가 41, 하나 성주에 신축년 새해 합의가 들어오는 한 해가 들어와요. 신축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자꾸 벌리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해도 괜찮습니다. 아, 그냥 다. 네. 그래도 실패는 없어요. 닭띠 중에서도 제일 좋은 나이가 원래 운이 들어오는 게 이제 41 닭띠가 황금의 성주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나이가 선생님 말씀해 주신 나이가 이 41살이 되는 그 나이랑 47살의 나이가 되게 좋은 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현재로서 신축년에는. 그럼 우리 41살 되신 닭띠분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만약 지금 20년도에 나 내년에 이사업 한번 해볼까? 나 이거 진짜 나중에 나 내년 한번 차려볼까? 하는 분이 있다면 고민 말고 차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마흔하나서부터 운이 들어오게 되면 마흔둘, 마흔셋 한 3-4년을 운이 바짝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벌리고 싶을 때 확 벌려도 괜찮아요. 이제 53살, 53세가 되시는 닭띠분들은 좀 제 생각은 좀 자식 문제로도 좀 문제 좀 고민도 많을 것 같고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53세 되신 닭띠분들은 좀 어떤 부분이 좋아 보이시나요? 53세는 마찬가지예요. 네, 집안이 우한이 있다 그래도 우한이 다 소멸되고요. 해결이 다 나는 해운이고 삼성주라 그래도 또 성주운이 그 양반들도 또 들어와요. 거기에 또 소해, 신축년 해 다 합의가 더 많이 들어오는 해운입니다. 그러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닭띠들이 내년에 굉장히 좋은 운세가 들어올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생각지도 않은 문서도 들어오고 생각지도 않은 인간 문서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식이 뭐 결혼을 한다든가 집안에 경사가 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집안에 경사가 좀 난다. 경사가 많이 생기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아, 좋네요. 그 다음 이제 65세 되시는 우리 닭띠분들. 네. 이분들은 또 65세면 아무래도 노후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65세 되신 닭띠분들 어떤 분이 좀 좋아 보이시는지. 신축년 새해에는 그나마 동굴에서 빠져나와서 빛을 보는 해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했던 게 다 풀려나가고요. 내년에는 하나같이 내가 모든 매사에 성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65세 되신 닭띠분들의 이 자식분들도 좀 어떻게 좀 좋을까요? 자식분들과의 관계라든지. 그게 이제 자식이 잘 풀려나가니까 좋다는 얘기지 뭐. 그 양반들이 65세 돼가지고 무슨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65세 운이 좋다는 거는 자식들이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벼슬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좋은 운이 들어와서 자식들이 뭐 출산을 한다든가 뭐 이런 매사에 경사가 막 나고 특히 자식들이 관록을 먹는 벼슬을 먹는 직장을 들어간다든가 아주 좋은 경사가 많이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닭띠들이 원래 옛날에는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 나이 어린 사람들은 몰라도 중년서부터 말년 지금 65세까지는 굉장히 그 전에는 고생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제 후반에 와서 닭띠들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50대 이상 되면서 이제 좀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65세서부터 이제 67까지 계속 풀려나가는 거예요.